한번 플래그 아직 안 들었어. 가. 와, 대박이야. 오, 대박이야. 어떻게? 한번 플레이 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까지 한 번에 가실 수 있다고. 네. 여기까지는 막 50번, 100번 줄. 아, 그래요? 아니, 다르네요. 역시, 그러면은, 아트북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소환 게임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무섭네요. 의도하신 건가요? 아닌가? 딸이 무서운 걸 좋아해. 아, 그래. 약간 무섭네. 무서운 거 틀어달라고 하거든. 아, 그래서. 뭐야? 뭔데? 뭐야? 저 뭐죠? 1. 아. 있어요. 뭐. 네. 여기 비밀번호를 찾으셔야 돼요. 아, 오케이. 후원이 생일이 언제죠? 8월 며칠이죠? 저기 달력, 왼쪽에는 달력이 있어요. 눈치가 빠르시네. 4월 15일이거든요. 4월 15일. 네. 그럴 것 같더라. 4, 1, 5. 역시 소원이 생일 것 같았습니다. 어두워서 촛불이 필요해. 2번을 눌러서 촛불을 한번 켜주시겠어요? 2. 오, 귀여워라. 여기로 들어가. 왜 그래?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어? 대박. 와, 이거 어떻게 해요? 오케이. 뭐야? 뭐죠? 뭐예요? 네? 그거 하면 되나요? 뭐야? 너무 어두워. 안녕, 너무 어두워. 무서워요. 아, 촛불. 촛불. 오, 진짜. 어? 뭐야? 뭐예요? 뭐야? 왜 막 켰어? 뭐야? 이거? 괜찮으세요? 이거밖에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 안 넘어. 저게 제기입니다. 다 웃나요? 오! 이렇게 홍매생으로 들어가면서 게임이 시작됩니다. 아, 이제 시작이군요. 아, 예. 네. 잘했습니다. 재밌군요. 예. 아. 안녕하세요. 집 주소를 많이 궁금해하시는 김상원입니다. 펌킴이라는 회사에서 작은 팀과 같이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요, 반응을 많이 예상 못했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즐겨주셔서 깜짝 놀랐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보는 걸 즐기시는 것 같기도 하고 살림살이는 드디어 이제 좀 제가 직업적으로 이걸 삼아도 되겠다는 이제 확신이 생겼고 좋은 팀원들과 일할 수 있는 씨앗이 되었고 또 많은 분들이 저희 게임사를 알아주는 계기가 돼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소원이랑 게임을 런칭하게 됐어요. 소원은 퍼즐 어드벤처 게임이고요. 기본적으로 힌트를 찾고 대화를 해가면서 방탈출 같은 게임이에요. 딸아이를 위해서 7일 동안 게임을 만들자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시작됐거든요. 그 7일 동안 게임을 만든 게 에픽 메가잼이라는 행사에서 한국인 최초로 수상을 하게 됐어요. 게임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계기를 가진 게임이어서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게임입니다. 기대감이 있으신 건지 두려움이 있으신 건지 그런 걸 예상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좀 놀라시긴 하더라고요. 전혀 다른 장르의 개발을 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알테프코가 흥행하기 전부터 만들던 거라 아무래도 성격이 많이 다른 게임입니다. 게임 개발 시작하게 된 게 게임 회사를 다니거나 게임에 대해 전공을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유튜브 보고 혼자 시작해가지고 사업까지 하게 되고 팀원까지 생기게 됐는데 그럴 때 전주에서 창업 경진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오렌지 플래닛이랑 전주시가 같이 주관을 하는 데서 감사하게 상을 받게 됐고 그때 또 오렌지 플래닛과 인연이 시작됐는데 알테프4랑 소원 만드는데 항상 자기 일처럼 마음 써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저한테 사업하면서 처음으로 진짜 든든한 나만의 아군? 이런 느낌을 받은 감사한 곳입니다. 사실은 이게 돈을 받고 게임을 판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한테 시간과 이제 열정을 사는 건데 저희한테 그걸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알테프2도 만들고 있거든요. 2는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서 열정을 좀 보답드리고 싶어요. 서로 재밌게 이제 얘기하고 저희 게임에 대해서 소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스타일로는 저는 약간 쫄보이기 때문에 저는 알테프4가 더 재밌었습니다. 일단 알테프4는 컨트롤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게 되게 어렵지만 개발자님께 직접 한번 해보시라 하니까 개발자님도 첫 점프에 죽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게임을 끄시더라고요. 그게 알테프4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게임의 이름에 다 뜻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고 빡치고 열받는 일이 있을 때마다 아, 개발자님도 못하는 거니까 나도 못할 수 있다. 친구들끼리 약간 짧은 시간에 뭔가 내기 같은 걸로 하면서 즐기기 좋은 게임이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원은 동화 같은 분위기였지만 계속해서 으스스한 분위기가 이어졌는데 그게 실제로 저 소원의 주인공인 그 개발자님의 딸 소원이가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요소들을 넣어서 만든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뭔가 소원이가 돼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것이 되게 무서웠지만 재미있었다. 방탈출 게임 같은 걸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게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유저분들이 뭐 집 주소 알아내고 싶다, 멱살 잡고 싶다 했는데 제가 대신 오늘 멱살 잡아드렸고요. 또 직접 해봐라, 어디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것도 제가 시켜봐드렸으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게임을 즐겁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